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디파이에 예치된 솔라나의 양이 3600만 솔라나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솔라나 생태계가 활발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솔라나 보유자들이 디파이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탈중앙화 거래소가 솔라나 디파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솔라나 덱스 1일 거래량이 4일 연속 1위를 달성했어요.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솔라나의 가격이 지난 24시간 동안 3% 넘게 올랐는데 솔라나는 최근 네트워크 활동이 회복되며 강세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솔라나는 2025년까지 최대 5배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솔라나의 협소한 가격 범위가 돌파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미국 대선 결과가 솔라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솔라나의 가격이 최대 50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 이는 암호화폐 규제가 약화될 가능성과 솔라나 현물 ETF 승인의 기대감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솔라나의 스테이킹 비율이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솔라나는 공급량의 68%가 스테이킹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28%밖에 안 되죠. 솔라나가 $150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앞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솔라나의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상승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솔라나의 최근 거래 활동 증가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솔라나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하고 솔라나 생태계 민코인 또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은 돈, 부담이 없는 돈으로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까 올해 2024년 대형 호재인 11월 레이스 미국 대선 전에 준비를 잘해야 큰 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솔라나는 2025년까지 올해 2024년은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비트코인이 3월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죠. 무려 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 진작에 비트코인이 오르는 걸 알았으면 초창기에 비트코인에 만 원만 아니 천 원만이라도 넣어둘 걸 하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런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늦었고 코인판에 투자해봤자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코인판에 뛰어들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코인 투자로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노리는 건 너무 늦은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코인 시장에 투자해서 큰 돈 벌어가는 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2024년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큰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딱 한 번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인생 역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돈 5,000원으로 내 집 마련의 꿈, 노후 자금과 같은 꿈을 위해 매주 로또 복권 한 장을 살 돈입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매번 우리를 실망시키죠. 하지만 이 5천원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수천, 수만 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로또를 사실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겁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돈 5천원으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영상이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이라도 해주신다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나 각종 언론 뉴스들을 보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조금만 찾아봐도 많이 있어요. 차라리 원래 부자가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면 당연한 원리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겠지만 우리와도 다를 게 없던 개미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주인공이 됐으면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전 세계적으로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만 한국에서도 신흥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거는 조금만 찾아봐도 나와요. 내가 당장 가진 돈이 1,000만 원도 100만 원이 없어도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된 사람들, 이런 실제 사례들을 보고도 아직도 코인 투자에 대해 의구심이 있으실 텐데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기셨다면 이 개미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일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코인 투자 과연 진짜 믿을만한가? 각종 언론이나 뉴스에서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는 맞아요. 왜 찾기 힘든 걸까요? 원래 소문은 잘된 일보다 못되고 나쁜 일이 더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쁜 소문일수록 더 빨리 더 넓게 퍼진다는 말이에요. 즉 코인으로 돈을 잃었다는 소문이 더 빨리 더 넓게 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는 오히려 감춰야 하는 거고 일부 사람들만 알아야 그들만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제가 알려드리는 이 코인 테마는 더더욱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찾기가 힘든데 과연 이 코인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신다면 그 편견, 선입견이 깨지실 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터무니없는 꿈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영상이 아니라 정말로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그런 얘기들을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올해 2024년 하반기에는
또 다른 대형 호재들이 있어요. 상반기에는 1억 원을 돌파했지만 하반기 이후 2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호재가 바로 미 연방 준비제도의 기준 금리 인하와 함께 11월 미국 대선 기대감인데요. 통상 금리 인하는 유동성과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해요. 이 금리 인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4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해 평소보다 큰 폭으로 낮췄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강력한 조치를 하면서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노동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선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에 이어 중국도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상승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번 중국의 금리 인하가 글로벌 시장에 저렴한 자본을 대규모로 유입시킬 거라고 보고 있고, 자산 가격이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호재 말고도 다른 대형 호재가 바로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트럼프는 예전부터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쳤다는 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 거라면서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죠. 미국은 빚의 나라라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미국 부채가 약 4경 6,707조 원에 달해요. 트럼프는 비트코인으로 이 미국 부채를 갚는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암호화폐 지원 의사를 밝혔어요.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도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친 가상자산 발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조정은 잠깐 있을 뿐 1억 원은 우습고 2억 원 이상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11월 전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서 올해 정말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투자처가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투자들이든 간에 세상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투자할 리스크를 통해 큰 부를 얻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담이 없는 돈, 단돈 5천원, 만원으로 로또 복권을 사는 것처럼 부푼 기대를 안고 혹시라도 내가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쩌면 이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은 로또 복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또를 구매하지 않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실천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현재 빚을 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빚을 지게 된 이유가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인해 생기셨나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왜 투자를 실패할까요? 초심자의 행운에 취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해 자기 과신에 빠져 있거나 입절은 빠르고 손절은 느려 손실 난 종목에 감정적으로 집착, 그리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다양한 이유로 실패를 하게 되어 이익은 바라지는 않더라도 본전만이라도 찾고 싶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면서 어느덧 산더미처럼 불어나버린 빚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부터 보시게 될 이 영상은 아마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영상이 될지 모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그리고 서민들이 복권 한 장 살 돈으로 정말 큰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진짜 리스크가 적은 투자 시장은 밈코인 투자밖에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매번 강조를 드려왔지만 단순히 5천원, 만원을 투자해서 하루 사이에 수억 수십억의 부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은 바로 여기 밈코인 시장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수 없는 차트 공부를 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그냥 생각 없이 넣어둔 밈코인 투자를 통해 더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밈코인들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제2의 도지코인, 제2의 시바이누 같은 코인들이 우리가 미리 알아버리지도 못한 채 어느덧 이미 뭐 몇천 배, 몇만 배 뛴 코인들이 여전히 많아요. 이러한 투자는 단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인생 역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흔히 밈코인을 얘기하면 밈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곤 해요. 밈코인은 가치가 없다, 밈코인은 비전이 없다, 밈코인은 사기가 많다. 이러한 사고 방식이 오래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정말로 앞으로 오를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ETF 그리고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종목들은 앞으로 가치가 없어질 거고 가치가 없어지니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만 하면 되지 왜 그 방법을 알려주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려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하는 사람들만 하고 아는 사람들만 한다는 얘기죠. 젊고 어린 사람들도 트렌드에 빠르고 날카로운 사람들만 하고 있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이 시장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세계 인구의 약 7% 정도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지금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7%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뒤늦게 따라온 사람들이 우리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안이 있다며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인으로 인생 졸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밈코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10가지 정도 되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밈코인을 거래할 때는 안전한 게 중요하겠죠. 거래소가 가장 중요한데 보안성, 수수료, 시장 접근성, 먼저 이거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밈코인 시장 분석을 합니다. 밈코인 시장의 현재 추세와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통해 앞으로 상승이 나올지의 판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밈코인 투자에서 필수적인데요. 먼저 투자 금액을 5%에서 10%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급격한 손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러한 선택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생각하는 10가지 기준에 부합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장기적으로 수만 배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00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코인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긴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 선물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해주시길 바랄게요.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이 코인을 공유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543-3815 이쪽으로 성공!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자 내용도 성공이니까요. 성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코인을 살 필요는 없어요.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그로 인한 책임 또한 개개인한테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이름만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 코인이 단기간에 100배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망하는 걸로도 되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그때 가셔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 코인은 앞으로 수천 배, 수만 배 이상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만 원, 5만 원만 담아놓으시라고 나중에 정말로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 재미로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이 영상에서 바로 공유를 해드리면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탑승하게 되면 너무 무거워져서 제대로 된 출발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별로 제가 따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요즘 불법 리딩방과 단톡방들이 성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기업자들이 종목만 따로 빼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청하신 분들만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따로 개별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신청 과정이 완료가 되니까요. 010-543-3815 이쪽으로 성공!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해볼 건데 밈코인은 소액으로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